2020년 1월 20일 새벽 1시 37분입니다. STX는 전체적인 흐름이 큰 변화는 없긴 했기 때문에 일단 전과 같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한진중공업 쪽에서 지금 방산 쪽이랑 통매각을 뭐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잠깐 뜨긴 했어요.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뭐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지금 다시 빠지는 분위기인데 3,090원 정도? 3,000원 이하가 좋습니다. 역시 좋지만 3,090원 부근 내려오면 아마 좀 추매 좀 해서 비중 좀 늘릴 것 같은 느낌이 비중을 좀 늘릴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매할 예정인데 좀 더 떨어져주면 예, 추매할 예정입니다.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도 아직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별 특이사항이 없죠. 지금 바닥 계속 지켜주고 있고 가끔씩 한번 떨어져 주는데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니까 이때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총 2조를 투입을 할 거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면 급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들고 계시면 되고 일본이 이번에 올해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있어서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제스처를 피해줄 거고 항공주 전체적으로 한 번씩 뛰어오르긴 할 거예요. 물론 아시아나는 다른 종목 다 올라도 적게 오르겠죠. 왜냐하면 신규를 또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에어부산이나 뭐 아니면 IDT든 아니면 제주항공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잘 모아놓으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시아나도 어느 순간 되면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한알령 해제 때문에 지금 급등이 엄청 됐고요. 지금 시회상 찍었습니다. 아마 BTS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 몇 분은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세요. 다 2,300, 400원에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이 지금 많이 나왔겠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3,500원 시회가 3,500원까지 갔는데 3,600원 정도 저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의하시면서 단기로 뭐 파실 분들 파셔도 됩니다. 안주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역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상패 시즌 넘어가면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2,400원대 그때 제가 매도를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추매를 한 번 더 했어요. 2,400원 초반에. 어쨌든 목표는 2,5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차트 모양은 올라갈 모양입니다. 네,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뭐 내려가 봐야 뭐 이 정도겠죠. 그래서 올라갈 확률 높기 때문에 일단 비중 살짝 높여놨고요. 2,500원 넘어가면 절반 매도 혹은 전량 매도 할 예정입니다. 급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JST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 악재가 어느 정도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또 뭐 거래 정지 될 수도 있어요. 또 안에서 또 횡령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만 지금 대북 쪽 좀 일단 금강산 쪽이 먼저 깼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풀리면 개성공단까지는 되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5,000원까지는 충분히 뚫어줄 겁니다. 네, 그때까지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목표가는 4,000원 목표로 잡고 최대한 4,100, 200원 정도 저는 좀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북 쪽 좀 탄력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도주 쪽은 미국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마로서 물론 이게 대장주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은 여기도 좀 매수를 제가 좀 했습니다. 2,900원대 그리고 3,100원대도 좀 했어요. 3,200원 찍을 줄 알고 이날 매수했는데 이날부터 꺾여가지고 초단타로 들어간 건데 좀 실패했고요. 2,900원대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단이 뭐 거의 뭐 사실 마이너스 한 몇 프로 안 돼서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이에요. 3,200원 살짝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매도
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3,600원까지 가야 되는데 3,200원에서 많이 꺾이고 있는 걸로 봐서 밑으로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여가면서 단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화재 이후비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죠. 네, 좀 더 떨어져주면 제가 들어갈 건데 입질이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급락이 한번 나오든 급등이 한번 나오든 하기 쉬운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8만원, 9만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죠. 네. 바이오 쪽은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조만간 또 발표도 있고 또 HLB도 뭐 여기서 임상 뭐 실패 아니 뭐 연기 이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잘 안 보고 있어요. 일단 여기도 만약에 매수를 조만간 잠깐 하게 된다면 단타로 노리고 나올 것 같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지금 빠지기 딱 좋은 딱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뭐 단타 구간이 나왔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좀 더 빠져주면 그때 올라오는 거 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32,000원 단기 고점이 넘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 해제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안 할 예정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고점 많이 찍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알령 해제로 뭐 JYP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조정 왔다가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한 37,000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도 조정 오기 딱 좋은 구간이니까 수익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화천기계를 보자면 화천기계가 사실 내일이죠. 20일 오늘 정경심 교수 보석 확률 보석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디데이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조국 교수 뭐 보통 조국 전 장관이라고는 하는데 뭐 짧으니까요. 불구속 기소를 때렸죠. 타이밍 절묘하게 때린 것 같아요. 월요일날 보석 나올 수 있으니 그 전에 조국 불기소 이렇게 해서 뭔가 네 좀 그런 게 여론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건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금요일날이나 월요일날 요즘 매수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소 뉴스 때문에 조금 더 떨어져주면 그때 매수할 예정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올라가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래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일단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초단기로 센스 있게 잘 대응해야 수익 지금 내는 구간이라고 저는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우메드칼 보겠습니다. 시우메드칼 같은 경우에 애매합니다. 그죠? 2700원대가 단기 고점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2400원, 500원 높으면 6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위쪽 2700원부터 매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700, 800, 3000 뭐 이 정도 사이에 매도하시면 되겠죠. IHQ 사이더스죠. 이 종목도 이제 한알령 해제되면 여기도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 가끔 하죠.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나중에 좀 매수점 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S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해요. 여기도 제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데 추미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떨어져주면 역시 1500원대 이때 한번 매수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8,000원 못 찍을 것 같아서 좀 길게 들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는 걸 추천드렸는데 한알령 해제로 뚫는 것 같아요. 일단 신과 함께는 중국에서 개봉되긴 좀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중국에서 그 허가가 안 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과 함께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백두산이 있죠. 그래서 중국 쪽에 아마 상향될 확률은 높다고 보여져요. 덱스터도 만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예, 결국은 올라갈 종목인데 왜냐하면 재무도 매우 좋고 CJ 쪽에서 눈독 들이고 있고 VFX 쪽으로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화 제작도 신과 함께 그리고 백두산 좀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많이 만들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원 찍게 돼 있는데 결국 문제는 얼마나 싸게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천은 하진 않겠고요. 어찌됐건 좀 조정 오면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